저는 여지껏 홍지풋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예. 사람 다 가버리면 어떡한데?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놀아. 웃지 마. 웃는 형 너는 편해도 하는 새끼 얼마나 좆빠지는지 알아. 형 나는겨. 에? 아유, 형 너는 자꾸 나한테 들이대지 마라. 누가 너랑 나랑 형제인지 알아. 그래도 에이, 옛말에 똥개 열 마리보다 진돗개 한 마리가 낫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정한 고객이요. 아까 초등학교에 간 새끼 그것들은 다 직장 다니는 새끼들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집세 받아먹고 회장님 사모님들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어. 혹시 그 나왔는데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여종! 애씨 연무 애씨 좀 조용히 해 형 너는. 연무 나만 나오면 저지랄이오. 연무? 알았어. 어, 연무 한 곡 줘. 연무 뭐 해달라면 해줘야지 뭐. 그래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도 고객인데. 자, 차렷 대각박 쓸게요. 경례. 박수. 아니 지금 조항주 옹이 그리고 각설이 태량 하나 주세요. 예, 각설이 태량 한 불러가지고 모든 애고를 다 싹 날려버려. 그 지가 저기 진체 준대요. 아, 아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바쁘시면 가요. 예, 저는 혼자도 잘 노니까. 그리고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것들이 바쁜 척하고 남자 손 안 타는 것들이 손 타는 척하고 이렇게 일찍 들어갔거든. 집구석에 있지 뭐하러 나와지 이렇게. 이 사람이 미덕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길게도 안 해. 딱 10시 반까지 하는데 그거 못 하고서 싹 하고 지랄들이. 진짜 그렇잖아 형. 너는 그 꾸라진 들어오도 그 생각이 있는 새끼네. 그래도 박수 쳐주니까 고맙네. 아니 진짜 이게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노래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 가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대긴 즐겁잖아. 네. 맞아 안 맞아요? 뒷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자식 새끼들이 웃음 줘 안 줘? 안 돼요. 네? 그리고 너희들 아버지 앞에서 자식 새끼들이 20대는 이 반삼판 이 여자 제 여자 건드 이런 거 해 안 해? 나나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뭘. 꼭 걸려줄 거네. 자 옹이 갑니다. 차렷! 내가 박수겨 경례. 옹락 박수!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각설이탈량 한 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지요? 네. 예, 여기 가서 처음 해보네. 자,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라고 여기 각설이 삼드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선이 되냐 가자. 방키만 올려. 어, 1-16번. 어, 어. 박수가 들고서 안 나오네, 지금. 다시 한번 박수! 항상! 가자! 올려! 내가 누나한테 끝까지 음악 줄이려니까 개같은 애 꼬라지가 나가지고 여기 생리가 터졌나. 줄였다고 새끼야? 또 무슨 노래 한 곡 해드릴까? 참 그지 새끼가 물어본 게 내가 잘못된 거지. 아니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안동역에서 네? 어, 막걸리나 먹어. 한 곡 들어줬으면 되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라. 너 같으면 해주고 내가 돈 하나도 안 주는데 이 새끼야.
지 혼자 막걸리 처먹고. 아예. 내가 막걸리 한잔 줄게. 기다려. 예. 혹시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안동역에서. 조용히! 예? 진도원이랑 내가 송가이요? 아, 잠깐, 송가이 노래하는 거 있다. 그 용두사 내리장 거죠, 용두사 내리지. 어? 진정인가요? 저 너무 높아. 지금 가뜩이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 용두산 내리기 차렷! 내가 밥 쓸게. 디스코! 12줄. 예, 가도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잘 노니까. 예, 절대 가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이미 옆팔기는 포기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시안하게 단골이 많더라고요. 엿장사는 단골이 필요 없는데. 단골들은 엿먹자면 친구서 엿이 있다 그래요. 그 냉장고에 엿이 한가득이 한가득. 사실상 내가 보면 장기가 두 달 넘게 하니까는. 예, 오셔가지고 고생한다 하나 사주고, 예, 가실 때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예, 나 같아도 엿 안 먹어. 지랄, 엿 먹고 얼마나 속달아 뒤지라고 엿을 듣고 많이 사. 자, 12절 갑니다. 차렷! 내가 박수겨. 경례를 해. 경례!
해드릴게. 가요, 괜찮아요. 네,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못 팔 때가 막 전국이 다 물어볼 테니까 좀. 노래할 때가 갈래네. 자, 님의 등불. 자, 빛이 120으로. 자, 차렷. 대감당 숙여. 경례. 진짜 완전 족 같은 분위기네, 진짜. 박수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 같이 와서 놀아봤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여기 또 다 끝났는데 뭐하러 앉아있어 참새 새끼처럼. 아까 못 팔 때 가더니 지랄놓게. 예, 동백아가 씨 한 번 더 주고. 예. 아유 참 나도 뭐 하나 팔아야 먹고 사는데. 그 터치해놓고 한 곡 좀 봐봐요. 이거 안 사도 괜찮고 사도 괜찮은데 요거는 가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일명 엄마들이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붙이는 거. 벽에 붙이는 건데 번거로움을 줄여주었어. 왜? 나이타를 찢어서 녹여서 붙여야 되고 모찌를 해서 붙여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동백 아가씨 주세요.
박수를 놔주세요. 노래할 때 가려고 물건 팔 때 가고 지랄 길이요. 참 꼭 이 말을 했는데도 그러네. 아, 또 무슨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야 붙이고 터치해놓고 벽에 붙이는 거. 네, 자 갑니다. 아니 지금?
저희는 내일 또 5시 전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공연을 하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 자, 아무튼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